자리에 앉으세요. 어제는 종무소에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떡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떡이 맛있더냐고. 그래서 전화가 왔냐고 이렇게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고, 떡 맛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떡집 바꾸라고. 어느 떡집에서 하냐고. 떡집 바꾸라고. 종무소. 아, 이게 떡을 먹으니까 이게 소금이 씹히더래. 그래가지고 어제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이렇게 가루를 다 빻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소금을 안 넣더라고. 소금을 넣고 이렇게 가루를 빻아야 되는데 같이 빻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소금 안 넣네. 사실 엊그저께 거거든요. 엊그저께 소금을 안 넣고 이렇게 일부가 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좀 남겨가지고 이제 어제 다시 떡을 했는데, 아, 어제 소금 안 넣지 이러면서 설탕도 좀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소금 있는 굵은 소금을 섞어가지고 굵은 소금을 섞어가지고 바로 쪘는데, 나도 조금 맛을 보니까 소금이 씹히더라고. 아, 그런데 나는 먹으면서, 야, 이거 소금이 안 씹히면 싱거울 텐데 이 떡이 소금이 씹혀가지고, 아, 약간 이제 맛있다. 이제 난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긍정적이라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이고 걱정을 좀 하고 이런 사람은 꼼꼼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이래도 괜찮지 뭐 이러면서, 아, 이래도 되지 않아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온 사람한테 이거 스님이 만들었네요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전화 끊고 아무 말 못하고. 아, 그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떡집 바꾸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딱 주시고 이제. 네. 어제는 이제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그 상담을 오셨는데, 자기 언니가 이제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그 세존단지를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언니가 좀 쓰러졌는데 좀그저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늦게 갔는가 봐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조카들하고 같이 왔어. 그 엄마지, 엄마. 엄마 아들. 딸하고 사위랑 같이 왔는데요. 그 단지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렇게 단지를 모신 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럼 단지는 어떻게 하지? 네.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신 분이 다 해결을 하고 가시면 될 텐데.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그 보살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짐 정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재활용을 다시 그냥 쓰레기통에 넣자니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뭘 하자니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제 그 세존단지 이런 데 모시기 한 데서 물어보면 어느 산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의식을 또 크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 가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뭐 가격이 뭐 이렇게 어떤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걸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 자식들은 여유가 있다 해도, 설사 이제 여유가 있다 해도 그거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아, 이거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에 온 거예요, 물어보러. 그럼 나는 해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참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절에 모시고 와서 신중단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제가 이렇게 절에는 파불 의식이 있거든요. 부처님을 파해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부처님도 파불하는데 뭐 이렇게 신주단지 정도야 뭐 이제 파못 하겠습니까 아마.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걸 파불이나 파 이제 세존단지 이런 거 하는데 잘못하면 살을 맞는다 이제 이렇게 그래요. 살 맞으려나 내가?
닮아질라 몇 번 했는데 부처님도 팝을 몇 번 하고 세준단지야 뭐 자주 하고 뭐 그런데 아직 안 만져 오히려 더 잘 느는 것 같은데 저렇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남의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해 주잖아. 그리고 이제 그 비용도 많이 안 받아 이제 그냥 기도비만 올리시라고 100일 기도 정도 이렇게 그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세존단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 좀 가벼운데 부처님이나 이제 신중이나 뭐 산신을 모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머니가 이제 다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잖아. 그 뭐 모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고 그러시잖아요. 야, 그런 분들은 참 아들딸들은 그렇겠다, 그죠? 그걸 해결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연세 많으신 또 어머니가 또 해결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참 해결 잘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뭐 제가 다 해드리지 뭐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야 스님들이니까 우리는 늘 정법을 추구하는 스님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운은 이제 별로 타질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그런 걸 안 타면서 자신감 있게 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또 삶아질 수 있어가지고 겸손해야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죠. DP라는 이제 이렇게 그 드라마 6편짜리 드라마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뭐 나름 볼만해요. 작품도 굉장히 좋고 이제 아마 이렇게 그 엄마들은 굉장히 이렇게 되게 와닿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남자들도 와닿지. 군에 갔다 온 남자, 야 저거 내 얘긴데 이러면서 저, 군에 갔다 온 사람 남자들도 그렇고 보살님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저런 고생을 했어?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저런 데서 살았어? 이러면서 또 아이들을 보낼 이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은 저런 데를 보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탄령병을 다 잡아오는 아이 그 헌병이 DP라고 그러더라고요. 탄령병을 잡아오는 거기 보면 우리가 탄령했다라고 하면 탄령했다 하면 잘못한 거잖아. 그죠? 탈령했다면 죄 짓는 거지. 탈옥한 것도 우리가 나쁜 거잖아. 탈옥했다. 야, 이거 흉악범인가 보다. 탈옥. 우리 영화 같은 데서 탈옥하면 아무나 탈옥 안 하잖아. 좀 흉악한 사람이 다 탈옥하고 그러는데. 탈옥했다. 탈령했다. 이러면. 참,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질이 나쁜가 보다. 아니면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병장이, 뭐 한장수인가 하는 병장이 지나치게 이렇게 폭력적이고, 아래 이제 병사들을 뭐 하루 종일 거의 이렇게 그 기합을 주고 하루 종일 차별을 하고 하루 종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병장까지 됐는데도, 옆에 같은 병장이, 아이 병장 정도 됐으면 이제 쉬라고 그렇게 해도 제대할 때까지 애들 다 잡고 그러는데 그 중에 특히 제일 착한 석봉이라는 이제 일병이 있어요. 제일 착한 얘를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특히나 더 많이 얘를 잡은 거예요. 더 때리고 더 이렇게 여러 내무반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착한 석봉이라는 일병을 계속 이제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사정없이 때려. 그게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무서울 정도로 막 때리고 그래요. 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렇게 상사도 이 아이를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성적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그런 일도 막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자주.
그러다가 이 병장인 일병이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결국은 일병이 탈영해 가지고 제대한 이제 병장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병장을 죽이러 간 일병은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 그죠? 탈영해서 그걸 죽이러 갔어. 죽이러 가. 그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일병은 정말 나쁜 놈이고, 그 제대에서 이제 편의점 알바해 가면서 이렇게 나름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제대한 병장은 사회에서는 이제 나름 착실하게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착한 사람이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나쁜 사람인가? 지금 뭐 이렇게 전자팔찌를 끊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이 떠들썩 하잖아요, 지금요. 그 사람이 자수하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 전자팔찌 끊고 여성 두 명이나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과 십몇 번인가 막 그렇대. 참.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이제 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어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전자팔찌까지 끊고 그렇게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피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이 일병, 석봉이라는 일병은 정말 착하고 어렸을 때 유도를 좀 했어요. 근데 유도하다가 이제 싸운다라는 것이 뭔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유도를 그래서 그만뒀다 하더라고. 상대 유도는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싸웠는데 나중에는 성장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만화 그리는 것들을 했고 만화 코스프레는 만화 동호회 같은 데도 자주 가고 또 만화를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군에 가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왜 정신세계는 군에 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군에서 너무 많은 차별과 학대를 계속 받으면서, 나중에는 탈영까지 할 정도로, 나중에는 점점 이상해져서, 뭐랄까요? 정말 정신 이상자라고 할 만큼 이상해져서 탈영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까지 벌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악은 무엇이고 진짜 선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 제일 큰 피해자는 그 일병, 그 학대받은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인데 밖에 나간 병장은 뭐 이렇게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제일 나쁜 짓을 한그 사람 때문에 그 병장이 학대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이렇게 얼차례 받고, 차별받고 막 그랬을 텐데요. 제일 나쁜 놈이 제일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제일 선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죠. 이렇게 이제 저런 신주단지를 없애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거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부담을 확 줄이고 좀 간소하게 지금 시대에 맞게 과거 같으면 정말 저런 거 모시는 것도 막 굉장히 지금 모시는 사람 없겠지. 지금도 모시는 사람 있나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한뭐90% 정도는 이제 줄어들었겠죠. 지금도 모시는 사람이 조금씩 있겠지만 드물겠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이제 이렇게 저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하는 시대라서 또 그렇게 되는 거는 자연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이 영향을 덜 받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 귀신이라든지 영가라든지 영향을 덜 받아요. 옛날 같으면 뭐 절에 여러분들이 절에 이렇게 오면 어느 법당은 이제 그 영가하고 같이 이렇게 영단이 늘 있으니까요. 또 사진까지도 늘 있어요, 보면. 그리고 영구입회까지 늘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법당에 오면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은 밤중에 혼자 기도하다가 뛰어내려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섭다면서. 뭐 이렇게 영단 있고 사진 있고 그렇다면서. 그 과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믿었어요. 위패가 있고 사진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거다. 이렇게 더 믿고 또 나타난다. 영가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절에서 제를 많이 지내면 절이 이상해지더라. 절이 무슨 음해지고 뭐 그렇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점점 옛말이 돼 가고 있어요.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영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영가가 이제 귀신이 있다 없다 뭐 물어보면 다 있다라고 그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그런 걸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 벌겋게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밝게 해놓고 있고 사람의 능력이 그 영가가 뭐 해가지고 무슨 이제 살을 맞아서 죽는 이런 일도 옛날보다 덜해졌어요. 급살 뭐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로 죽겠죠. 아니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죽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야, 그 살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니 그게 우연히 겹쳐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심장마비랑 겹친 거야 우연히.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가가지고 살 맞았다라는 것이 뭐 산에 가다가 심장마비 걸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이렇게 산에 가기 전이나 장례식장 가기 전이나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한테 크게 화를 냈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 그런 것들이랑 겹쳐가지고 그렇게 심장마비 걸리거나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옛날에는 살을 맞은 것이 됐는데. 지금은 병원에 빨리 가면 괜찮잖아. 병원에 빨리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살을 맞는다란 이런 것들도 말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살 맞는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귀신에게 뭐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도 요즘에는 다 사라지고 신경을 안쓸 정도인데요. 그것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러게 됐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또늘 전등을 켜고 또늘뭐 이렇게 그 과학 문명이 물질이 등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이 영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왜, 그, 택시 아저씨하고, 그 영가, 이제, 처녀 영가 이야기. 다 알잖아, 여러분들. 택시 아저씨, 택시 기사가 쭉 가다가 손들어. 그랬더니, 어디 가자 했더니, 그, 돌아가신, 뭐, 재산날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이제, 그, 장례식, 뭐, 하시는, 거기를, 그, 습득한 이야기 많이. 여러분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근데 지금 누가 하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수십 년 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져서 트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라져서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절에다 이렇게 영가님들을 잔뜩 모시고 영단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저기 영가가 무슨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영단이 저쪽으로 따로 빠져 있어서 조금 나은 편인데요. 이제 그 같이 있는 경우는 구절에 있을 때는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간혹 종종 무서워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아니다. 그게 생각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있는 것이라는 걸더잘 안다면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남无阿弥陀佛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섬뜩하게 어우 힘들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불하세요.